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모바일 리그 3주자 K2F 팀프리미어리그 2004 오늘 10번째 경기가 펼쳐진 날입니다. 저쪽에 설명이고요. 두 분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동안 김민호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네.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제가 좀 씁쓸하게 되네. 바로 이제 결승적인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인사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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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선수의 심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결승점을 바로 이제 다음 주가 11번째 마지막 이 풀리그의 마지막 경기를 펼친 날이 돼서 오늘 사실상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거의 승부가 나죠. 결판이 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네. 경기가 있게 되는데 서로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1승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7승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선수는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게 확정이 되어지는 예. 그런 날이죠. 그 1위 그룹끼리의 경기는 뭐 1위가 순위가 뒤바뀌는 것만 될 수가 있습니다만 1위와 예를 들어서 5위의 경기라든가 네. 이런 그 순위 밖에 있는 어떤 그 플레이오프 진출 순위 밖에 있는 선수가 경기에서 만약에 승을 뺏기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 4위 안엔 들어야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지금 5위에 자리 잡고 있는 한웅연 선수가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1위 그룹과 5위 그룹,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이윤열, 조용호, 예. 박성준, 박정석 선수는 확실히 한웅연 선수의 행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1위인데 10위인 김한중 선수가 경기를 펼친다. 만약에 그렇죠. 승을 뺏기게 예. 되면은 또한 밀려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현황을 좀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그룹에 4명의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상금을 보면은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선수의 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1위의 선수는 12월 31일 광주에서 편안하게 올라올 선수 기다리면 되거든요. 박성준 선수 580만원, 박정석 선수가 같이 1위입니다만 상금에서 380만원 이렇거든요. 자, 5위 한웅열 선수. 요즘 뒷심이 안 좋습니다. 5승 4패 450만원으로 바짝 피격전을 펼치고 있어요. 6위에 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명현 선수, 허지훈 선수 4승 5패 220만원 그리고 8위와 10위가 이렇게 세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살짝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1위끼리의 다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윤현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에서 어떠한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냐에 따라서 상금 순위 더군다나 두 선수 모두 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재 그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말씀해주신 한웅열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다른 선수도 뭐 아직까지 돌을 던지기 좀 이르지 않나요? 네. 그 지금 현재 6위 그룹에 속해 있는 이명현 선수와 서지훈 선수. 네.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의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고요. 네. 예, 그래도 뭐, 역시 4명이 진출하는 포스트 시즌에 근접한 선수는 이제 뭐 1위 그룹에 지금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 조용호, 박성준, 이윤열, 박정석 선수 정도가 되겠고 예. 한웅열 선수가 지금 현재 4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두 번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한웅열 네. 선수의 진출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의 경기 순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10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1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2경기 한웅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 5위와 1위의 경기입니다. 3위 3번째 경기도 박영욱 선수와 박정길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4번째 경기 김한중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 마지막으로 이명현 선수와 하지훈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오늘의 경기 순서까지 살펴보셨는데 그 한웅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 지금 한웅열 선수도 4연승, 박성준 선수가 4연승. 네. 한웅열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이기게 된다면은 한웅열 선수가 박성준 선수보다 앞서게 되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상금은 예. 똑같아지고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상금까지는 예. 똑같게 되죠. 예. 그렇죠. 같이 뭐 6승 4패를 기록하게 되고 그렇죠. 580만 원의 상금까지는 똑같이 되는데 승자승의 원칙에 따라서 상금 다음에 승자승, 어웨이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한웅열 선수가 박성준 선수한테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되면 밀립니다. 예. 야, 밀리게 되면 예예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한웅열 선수의 경우를 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그 조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먼저 그 맵을 좀 추천하게 되겠네요. 한웅열 선수 이야기 좀 잠시 후에 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준호 코치죠? 이준호 코치가 예. 예. 이준호 슈퍼코치가 오늘
지금 주심으로서 보내주겠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가 지금 좀 망설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호 그 수석 코치도 간만에 방송 출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긴장한 얼굴을 보이고 있지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와 노스텔자, 이윤열 선수는 애리조나 그리고 조용호 선수는 노스텔자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루나와 레케미 추첨함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자, 과연 어떤 전장이 선택이 될지 루나와 레퀴엠 중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1일길의 접전 6승 3패 상금 580만원 똑같습니다. 두 선수의 접전은 바로 루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용호 선수를 그동안 제외시킨 바 그리고 이윤호 선수가 제외시킨 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조용호 선수는 9번의 경기 중에서 노스텔자를 가장 많이 뺐습니다. 8번이나 제외를 하면서 예. 노스텔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플레이로 잘 보여줬었고 또 그리고 이 루나가 지금 현재 걸려있는데 루나에서는 임현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서지훈 선수와 이병민 선수에게 승리를 했었던 그런 예.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맵이 이 루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전장 루나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예, 루나 맵에서 테란 대 저그 22대 19로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죠. 네. 테란은 이 맵에서 일단 빠른 배럭스를 통한 상대방의 앞마당 압박 이런 플레이들을 자주 합니다. 뭐 네. 버커러시나 머리넷 시위 러시 등을 통해서 저그에 일단 피해를 입히고 중반까지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예, 이윤현 선수가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팀리그 예선에서 한비팀 연습생으로 소속되어 있는 지금 김준영 선수와 예, 그런 경기를 펼친 경험도 있고요. 그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예,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되죠. 자, 이윤현 선수 캐스터 홍신의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주춤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팬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대저그전 67승 31패 68.4%의 승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는 12대 8, 총전적에서는 15대 8로 이윤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도 만나고 있었죠. 11입니다. 자, 조용호 선수 그런데 요즘 4연승 중입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연승 중. 네,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이윤열 선수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승 기록이 있죠. 그렇죠. 네,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네, 조용호 선수가 그 이윤열 선수의 기록과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예. 자, 조용호 선수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 그런 여정을 좀 보면은 연승이나 연패 아니면 안 했습니다. 예, 처음에 경기가 바로 프리미어리그 들어가고 나서 네. 2연승, 이병민, 박정석 선수 상대로 2연승을 딱 하더니만 3연패, 박성준, 박용호, 임현 선수에게 3연패를 하고 나서 또 4연승을 쫙 합니다. 실속 챙기는 거네요. 예. 예, 그런 거 이제 퐁당퐁당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박정석 예. 선수도 뭐 3연승 이후에 예, 이윤열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성학승 선수에게 이기고 예.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하고 뭐 이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징검다리 승리를 했었는데요. 예. 이 조용호 선수는 임현 선수에게 루나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프로토스를 3번 연속 만나면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지훈 선수까지 연속해서 잡아낸 결과로 지금 예.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가 하면 이윤열 선수는 처음 그 프리미어리그, 인터리그, 부산에서 펼쳐졌던 인터리그 때 강민 선수를 상대로 패배한 이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5연승을 내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연패 이후에 지금 박용옥 선수를 상대로 지난주에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네. 예, 자, 두 선수를 응원한 또 치어풀, 어떤 또 재치가 돋보이는 치어풀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예, 조용호 선수를 응원한 치어풀입니다. 예, 사람 보이는데요. 예, 초짜의 연승은 계속된다라고 예, 써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펜타이큐리텔 레드나달 상대로 이제 지지를 받아낸다라는 조용호 선수를 응원하는 치어풀이 되겠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윤열 선수 상대 전적에서 또한 승리를 또 앞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패배 바람한테 사라지다. 이거 이름이라고요. 뭐죠? 저런 아이스크림이 나왔나요? 저런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저런 아 있나요? 예, 이름을 저런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 있죠. 아 무엇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 우리는 먹어보지 않아서 그러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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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그런 또 재치 있는 야 이거 세상이 급변하고 있네요.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웅렬 선수의 가능성에 네. 대해서 잠깐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예, 한웅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기보다 순위가 높은 박정석 선수보다 상금 순위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승리한다면 연승에 1위권 선수 중에 뭐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 네.
이윤열 선수나 조영호 선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분명히 1패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성준 선수가 만약에 한웅열 선수에게 패배를 한다면은, 예, 한웅열 선수는 단번에 3위로, 예, 진출을,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웅열 선수의 오늘 그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셈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만들어낸 사나이 한웅열 선수가 지금 두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지금 1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조영호 선수가, 네, 정말 진정한 선두, 단독 선두가 되게 될, 아, 박정석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박정석 선수는 상금에서 좀 뒤지고 있고요. 진정한 1위를 놓고 바로 이윤열 선수와 조영호 선수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만 지금 조영호 선수가 아직까지, 네, 경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네요. 말씀드린 대로 박정석 선수는 3연승을 달리다가 그 이후의 경기에서 이제 퐁당퐁당 승리를, 네, 거뒀었기 때문에 상금 그 랭킹으로 따지면 상금 랭킹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6위에 있는 임현 선수의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임현 선수의 경우는 이제 임현 선수 자신이 전승을 하고 1위권 선수 중에 가장 상금이 부족한 이 박정석 선수가 오늘부터 김환중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마지막 날, 예, 자신에게, 그러니까 임현 선수에게 패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예, 상금이 동일해지면서 승자승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이묘한 선수 끝까지 이, 예, 드라마를 다시 써나갈 가능성을 또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묘한 선수 어떻게 그런 자신의 드라마를 실현시킬 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경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해 주신 그런 가능성이 오늘 경기를 이기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이제 밑그림은 그려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 풀리그는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매 경기마다 중요성이 뭐 두 배, 세 배, 예, 이렇게, 예, 뭐, 그렇죠, 정말 늘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바로 주차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네, 주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마지막 경기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고, 네, 대충 결판이 날 수도 있고 둘 중 한 가지겠죠? 자, 과연 진정한 프리미어리그 KTF 핀 프리미어리그 2004 MBC 게임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KTF 핀 프리미어리그 진정한 1위는 누가 될 것인지 이번 경기 이윤열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경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모바일 미디어 선두주자 KTF 핀 프리미어리그 2004 오늘 10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위아래로 진영이 놓여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먼저 이훈현 선수의 진영이 2시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영호 선수는 아래로 내려오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도우시의 도우 선수가 위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조영호 선수는 루나에서만 테라를 3번이나 만났었습니다. 앞서, 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병민, 서지훈 선수에게는 승리를 거뒀고요. 예, 이훈현 선수에게는 패배를 했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네, 그 박태민 선수와 인터리그에서 경기를 가졌었는데, 예, 루나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 깊은 팀업을 해보는 조영호 선수의, 예, 경기가, 예,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글쎄요, 거의 광주행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조영호 선수는 다음 주에 또 한웅열 선수가, 야, 네, 이거 한웅열 선수 끝까지, 이거 한웅열 선수가 광주에서 기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뭐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광주행이라는 것은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경기를 이윤열 선수든 조용호 선수든 승리하게 되면 최소한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포스트시즌에, 그렇죠, 진출할 수는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뭐 2연패를 하고 다른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네, 두 선수가 1승만 거두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욕은 금물이라고, 예, 광주행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일단은, 예, 눈앞에 닥친 이, 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과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기에 승리한 선수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이 거의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승만 하게 되면 거의 확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조용호 선수의 지형 앞마당에 저희가 터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조용호 선수가 오늘 경기를 이겨서 이윤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예, 5연승 기록과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 다음 주 경기까지 이기게 된다면은 뭐, 광주행도 꿈은 아니죠. 네. 조용호 선수는, 예,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는 상금이 58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만 승리하게 된다면 연승 상금을 두 선수 모두 챙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연승 상금도 일단 챙기게 되고 마지막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동안 쌓아놓은 그 전적과 상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거의 예.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4위까지가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4위와 3위가 경기를 끌게 되고 여기서 이긴 선수가 2위와 그리고 거기서 이긴 선수가 광주에서 리그 챔피언이죠. 네, NBC 게임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저희 KT 스팀 프리미어리그와 그리고 온게임넷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KT 메가패스 프리미어리그의 맞은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죠. 각각 리그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은열 선수는 얼마 전까지 루나 맵에서 대적이던 즐겨 사용하던 빌드오더 그러니까 뭐 8배럭스 정도 활용하면서 상대방 앞마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예,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한 수배럭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의 의미는 역시나 이 경기의 중요성만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예, 체제를 플레이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윤열 선수가 이 루나에서 의외로 적에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좀 정석적인 빌드를 활용을 해서 좀 컨트롤러서 혹은 네. 전술러서 승부를 보는 예,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루나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변수가 스타팅 간의 그 변수거리가 길게 닫힐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8배럭 버커러스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자 머리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굉장히 전략적인 세트가 이윤석 선수 흔들렸어요. 예. 예. 컴퓨터 스테이션을 달기 위해 잠깐 부작 미스를 만들었던 이윤열 선수 그렇죠? 자, 그 꾸준하게 머린들 생산하면서 아카데미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머린이 네. 열 정도로 보입니다. 열입니다. 뭐, 저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자원적인 손실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심리적인 그렇겠죠. 데미지가 있죠. 짜증이 네. 납니다. 일단 심리적인 손실이 더 크죠. 네. 자, 히든 레스트 아닙니다. 조용호 선수입니다. 이윤열 선수는 완전 좋은 선수인데요. 예, 뭐 아카데미 올라가는 타이밍 그리고 머린 진짜 예, 전혀 뭐랄까요? 약간 그 뭐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타이밍을 당기는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순도 100%의 정석 플레이예요 지금까지. 네. 예.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전략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던 선수가 갑자기 정석으로 돌아서면은 그리고 지금 펑큰 둘 약간 위험합니다. 네. 뭐 저글링이 앞쪽에 지금 빠져나가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뒤쪽에 파이어벳이 만약에 이제 따라붙고 이렇게 된다면 펑큰 두 개로는 그냥 뭐 스캔 한번 사용하고 바로 달려 수도 있겠는데요. 예. 조용호 선수가 나름대로는 지금 예. 어떤 의미냐면 이런 플레이가 네. 덫을 온 거예요. 성큰 둘이니까 들어와라. 그럼 내가 뒷지역에서 저글링 확 덮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건데, 예. 이윤열 선수는 그 덫에 걸리지 않았죠? 이거! 파이어벳 빠져라! 라고 했는데 입구 쪽으로 올라오는 조용호 선수! 입구 쪽, 더 파이어벳이! 가로막기 전에! 지금 조용호 선수는 파이어벳 둘을 그냥 쫓아가는 플레이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파이어벳 둘이, 뭐랄까요? 공격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병력이나 지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글링 10마리 왔다오면 네 피거든요? 자 보시죠 조용호 선수 네. 파이어맨 잡아냅니다. 그래서 파이어맨 추가가 되지 합류를 하지 못합니다. 커맨드 센터 이윤열 선수 아카데미 더블 예 이것을 이윤열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 더블 커맨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저기에 이제부터 튀어나올 수 있는 병력에 대해서 얼마나 컨트롤러 시간을 많이 잘 지연시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포인트죠. 예. 컨트롤에 자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예,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조용호 선수는 오히려 예, 이제 박성준 선수가 대표한점 예. 보여주는 저글링 어프 컨트롤 예, 그것 이상의 컨트롤을 보여주어야 이 경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 스웨처리 상태고 약간은 가난하게 그러니까 저그닝 스피드업도 좀 비교적 일찍 눌러주면서 갔거든요. 예, 본진 지역에서 그런 좀 있는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네. 커맨센터 집나 아니면 어떻게 보기 위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때 조용호 선수가 지금 넣고가 예, 나온 상황이 한 두 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드랍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해처리를 추가하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예, 조용호 선수는 여유 있게 플레이 하는데요. 후회처리 상태에서 러커 체제까지 넘어갔을 때만 해도 약간 가난한 상태에서 저글링 러커로 좀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병력 싸움을 유도하고 네. 세 번째 처리를 다른 지역에 가져가는 네, 대단히 좀 가난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저글링 축적된 거 한세 가량 활용한 이후에는 러커 그냥 바로 올려놓고 드론만 계속 찍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본진에서 해처리 늘리고 있고요. 이것은 앞마당의 자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 자원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자. 무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윤현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도 100%의 정석 플레이에 이은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는데 네. 하나하게 약간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 경기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네요. 지금. 예. 서서히 쫓아냅니다. 조용호 선수가 서서히 진결하고 이윤현 선수는 살짝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스타포트 이윤현 선수. 자, 나오는 타임을 계속 늦추고 있는 이윤열. 앞마당에 벙커까지 추가 건설하는 이윤열입니다. 아, 이제 또 한 마리 잡아냈네요. 머린 한 기와 러커 두 기를 맞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효율이죠. 자, 또 한 번. 네. 저 나가 있는 네. 저 특공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네. 우리 병력으로 시간 계속 끌어주면서 예, 드랍십 생산할 타이밍 혹은 예, 탱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배틀 띄울 수 있을 만한 타이밍까지만 벌어내게 된다면 확실히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야, 또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예. 머리 하나 잡았어요. 예. 컨트롤이 예, 컨트롤 순간 발이 기가 막히네요. 네. 분명히 본진 안에서 다른 작업도 하고 있는데 예. 예, 러커가 보로우가 딱 풀리자마자 그것을 발견을 하고 머린들이 이 러커에 집중해서 타격을 하는 그런 모습. 자, 뒤로 우회합니다. 예. 저글링입니다. 예. 이윤열 선수는 예, 저 병력이 사실 이제는 잡혀도 됩니다. 예, 잡혀도 될 정도로 그 전공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후에는 이윤열 선수는 본진에서 다시 한번 한방 러시를 예. 위한 유닛 조합을 꾀하고 있겠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본진 해처리 하나 더 추가하면서 비즈네스가 보이고 있는 조용호 선수. 네. 아, 이 본진 포에터리. 아, 드랍이에요. 예. 네, 일단, 자. 예, 조용호 선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역시 저글링 가지 모아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일단은 저 저글링 러커 저 병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중간쯤 갔을 때 드랍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예, 경기 운영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네. 있었던 거거든요. 자, 하이브 네. 가면서 오버로드가 출발을 했습니다. 본진에는 터렉과 버커. 이건 데미지 좀 줄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지금 예, 병력. 자, 스펙 쓰고 들어오고 있는 머린도 그런데 적지 않은 러커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했습니다. 대피력. 예. 버커 큰 의미 없습니다. 버커가 의미 예. 없고 탱크가, 예, 탱크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예, 러커를 약간 지금 컨테스테이션 스캔 활용이 됐는데 약간 뒤쪽으로 빼서 스캔이 한 방에 여러 마리의 러커가 잡히지 않도록 해주는 컨트롤도 필요해요 지금은. 네, 탱크 사려는 이윤열 선수 스텔 한번 떨어지면서 러커 잡아내기 시작합니다만 커맨센터 뛰고 갑니다. 자, 러커 둘. 네. 본질에 있는 그 스캔 다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예, 그 커맨드 센터를 들어버린 거죠. 자, 퀸입니다 퀸. 자, 커맨센터 커맨센터. 네. 지금 이제 커맨센터 선수에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 조금 아직까지 자, 이거 양봉입니다. 양쪽으로 앞마당과 본진의 공격 받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불을 끄긴 합니다만은 데미지를 많이 입은 이윤열. 엄청 많이 입었죠. 조용호 선수 오늘 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예, 플레이가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예, 프리미어리그를 통해서 진짜 조용호 선수가 예, 매지컬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예,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앞마당까지 노리죠. 앞마당까지 노리죠. 예. 아, 예. 아, 리페어합니다. 예. 이 서지훈 선수도 루나에서 이런 식으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압박에 성공하면서 러커까지 잡아내는 순간까지만 확인을 해봤을 때, 아, 오늘 이윤열 선수의 어떤 컨트롤이라든가 컨디션이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자, 공격이가 재차 공격 접하면서 피동으로 만들었는가요? 조용호 선수 다시 러커볼! 열심히! 제 나라가 없는 것 같, 예. 빠르게 활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뭐, 저 자체로도 사실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진 커맨드 센터가 말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네, 상대방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네. 아,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서 좀 날아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차차 공격이 이어서. 페로사이트가 지금, 다이스 배스입니다. 아, 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테라를 정말 너무너무 난감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예, 조용호 선수입니다. 당황스럽게 안 돼요. 자, 이윤호 선수 데미지를 많이 입었는데 조용호 선수 이미 하이브가 올라가 있고. 아, 그런데 예. 지금 저거는 예. 너무 허무하게 낭비라는 감이 있긴 있습니다. 네. 리파일러도 보입니다. 예, 뭐 리파일러와 합류해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었나요, 조용호 선수? 네, 뭐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디파일러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다크썸을 쓸 수 있는 상태이니까 아, 병력이나 종미라도, 예, 병력이라도 종미라도 좀 줄여놓자라는 의미로 예. 저글링을 소비를 한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은 이윤열 선수가 훨씬 크죠. 예. 이걸 가지고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저그가 지금 다른 곳에 확장이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본진에 있는 앞마당을 비롯해서 본진에 있는 테크트리까지 다 무너뜨려야지만 이번 경기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크솜 예, 다크솜 러커로 시간 끌고 드랍을 본진에 들어가버린 더 플레이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의 선택이에요. 야, 본진에 조용호 선수 들어가면서 조용호 선수가 안마당 쪽인가 우회합니다. 조용호 선수나 이윤열 선수 이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 텐데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이윤열 선수 부담감만 커지고 조용호 선수는 지금 감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인해서 이 커맨드 센터 하나만 빼앗게 되면은 경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커맨드 센터를 띄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커맨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와, 조용호 선수. 아, 자, 커맨드 센터가 체력이 떨어진 것 중간이 됐습니다. 안 되겠네요. 이윤열 선수의 체력, 운명을 잡아주면 병력입니다. 자, 아, 일단 띄우고만은 이윤열. 네, 띄울 수밖에는 없죠. 지금은 뭐 저 병력들, 다크섬 안에 있는 병력들을 대거할 만한 병력도 없는 데다가 아, 머리, 배, 바야벳 하나가 전부가 여기 있는 병력 소수하고 아, 일단 본진으로 물러나가 만드는 이윤열, 예 최근 더그 유저들은 이제 베테랑전 게임 운영의 극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예전에는 정말 앞마당 게스트가 있는 맵이어도 그저 확보하고 난다면 데이 게스트 머치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그야말로 좀 경직된 플레이의 사실인데 아, 요즘은 퀸을 일부러 뽑아서 상대방의 커맨드에서 먹어버리고 앞마당 예. 사업만으로 지금 5까지 가서 다크서울 러커까지 지금 확실하게 네.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티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좀 다른 패턴의 어떤 공격을 준비를 해오면서 테란이 정말 대처하기가 힘들 만큼 예, 좀 어려운 공격들을 하는 것이 또 조용호 선수의 플레이네요. 아, 테란 트렌드인가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용호 선수. 예, 이 루나맵에서 베테랑전 조용호 선수의 플레이 역량이 예.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느껴지는 게 이병민 선수의 경기 때는 사실 예,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는 압승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자, 지킬 병력이 있나 모르겠어. 조용호 선수 공격 쏟아갑니다. 대학갑니다. 그 경험 많고, 예. 예, 그 경험 많고. 아,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줄 아는 이윤열 선수가 이렇게 아직도 좀 약간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게 예. 만드는 것도 조용호 선수의 능력입니다. 아, 이윤열 선수 쏜다가 쏜다가 보면 이 경력을 내린 선수가 아까도 그런 상황이 또 그의 장치입니다. 이윤열! 야, 이윤열 패배! 자, 4분 이겨 뒤지! 조용호 선수 5연승 7승 3패! 그리고 700만원의 상금을 기록한 선수 내려앉습니다. 네. 야,
그럼 루나에서 이제 뭐 저의 어떤 그 공격 패턴, 하나의 예. 새로운 공격 패턴을 조용호 선수가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란의 병력이 본진에서 나갔을 때 다수의 저글링과 소수의 러커로 빈집을 터는 것만이 저의 어떤 한, 틀에 박힌 하나의 예. 뭐 트렌드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용호 선수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치고 나가는 타이밍은 약간 느리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이제 해철이 다소 확보를 해서 드랍을 통해서 테란의 본진 쪽에다가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 센터의 체력이 떨어지면은 예 퀸으로 그 커맨드 센터를 뺏어오고 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전혀 복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전략 네 이런 것들이 뭐 이윤열 선수에게 잘 먹혔기 때문에 이윤열 예. 선수가 결국 휘둘리다가 패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예, 이 경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임팩트랄까요? 그런 게 상당했다는 느낌이 들죠. 네. 확실히 이후에는 테라니저들이 본진의 그 본진 급습을 하는 적의 드랍 플레이뿐만 아니라 예, 퀸의 존재까지도 대단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경기에 예, 조용호 선수의 퀸의 활용이 빛났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무난하게 했어요. 정말 뭐 전혀 별 무리 없는 예, 플레이를 해주면서, 뭐, 좋은 컨트롤로 상대방의 러커 제거하면서 분위기 좋게 이끌어 나간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을 텐데, 조용호 선수 정말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한방 폭탄 드랍 하더니, 퀸으로 상대방의 커맨 센터를 확보해버리는, 예, 먹어버리는 플레이. 네. 예, 거기서 확실히, 예, 승기가 갈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선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이병민 선수의 경기는 퀸의 활용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하이브 업그레이드라고 다크스웜 러커로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퀸까지 활용해주고 예. 타이밍 그리고 양방 공격 뭐 여러가지 면에서 완벽한 저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자 조용호 선수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7승 3패 상금 710만원 5연승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6승 4패 580만원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두 번째 경기 한웅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가 이어집니다.